네, 자,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제가 또 풀어볼게요. 네. 약간은 지금 아직 그 수분이 남아있는데, 어때요? 우리 P1, P라인에 있는 펌제들도 매력 있죠?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탄력 있게. 자, 원장님들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P라인 예쁜 아이를 가지고 한번 제가 또 오늘 매직 세팅을 해볼게요. 자, 1차적으로 저는 우리 아쿠아프로틴 A로 해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화도 풀어주고, 네, 깨끗하게 모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했는데, 자,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모발 손상도 있고요. 모발이 가늘어요. 가늘고 곱슬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모발이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 반 정도는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피카의 P라인에 있는 PB 손상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냥 단독으로 제가 PB를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포하고요. 또 이 버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곱슬이 심해요. 모발이 가늘면서. 그래서 저는 간곱슬 P1을 단독으로 또 이 부분에는 도포하겠습니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할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 그냥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제가 또 열처리 10분 할 거거든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를 들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건강모양 P2로 제가 해볼게요. C라인에서 우리가 하듯이 미친 연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원장님 샵에서 쓰시던 그대로 열펌의 순서대로 쓰셔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가 전처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극손상 머리 펌제를 도포했고요. 그러니까 PB, 그 다음에 모근에는 P1 간곱슬 펌제를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모 펌제로 제가 한번 2차 연화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연화는 제가 네, 그냥 건강모약이에요. 이번에는 간곱슬 펌제약이 아니라 건강모 펌제를 제가 이렇게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와우, 통통해지면서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할 거예요. 5분 방치하고 나와서 매직 세팅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 네, 부담 없이 원장님들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PB 손상이 있는 부분에는 PB, 버진 있는 데는 P1. 자, 두 번째는 간곱슬 펌제약으로 이렇게 네, 2차 연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까지, 트리플 연화까지 했겠죠. 그래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자, 원장님들이 또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뿌리를 한번 살려보세요. 이렇게 쓰면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잘 설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잭을 로또아웃 했어요. 하고 나서 이렇게 파마종이 이렇게 세 장을 겹치세요.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죠. 연예 펌기를 이렇게 잡으세요. 요 롯들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렇게 하면, 컬이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그래서 원장님들이 요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피카에 있는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서 마스크로 헹구고 나왔어요. 자, 보시면 어때요? 컬이 굉장히 탄력 있게 잘 걸렸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네, 자,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제가 또 풀어볼게요. 네,
약간은 지금 아직 그 수분이 남아 있는데 어때요? 우리 P1, P라인에 있는 펌제들도 매력 있죠?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탄력 있게. 자, 원장님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P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꿍슬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